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깻잎 김치보다 10배쯤 맛있는 깻잎 멸치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깻잎 100장 195g입니다 깨끗이 씻어갖고 준비했습니다. 지리멸치 종이컵 1컵 분량 60g입니다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려갖고 비린내를 확 제거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된장 반스푼 사용할 겁니다. 이 된장이 들어가면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건다시마 10g. 이 건다시마는요, 뜨거운 물 종이컵 1컵 분량 정도 이렇게 부어서 다시마 우리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잠시만 두겠습니다. 이건 이제 불리 놓으면은 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다시마 우리물을 또 넣으면은 감칠맛이 확 돌죠. 대파,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됐네요. 제가 안개꽃을 지금 엊그제부터 제가 세팅을 좀 했는데요. 아, 이걸 보면은 이제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나머지 양념장 재료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잘잘하게 채 썰면 됩니다. 대파 흰 부분만 20cm 사용합니다. 예, 반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예, 반으로 또 나눠줍니다. 홍고추 1개,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리멸치 60g 사용합니다. 다시마는 건져 갔고요. 이따가 사용할 겁니다. 이 다시마요. 다시마 우리물에다가 된장 반 스푼 풀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된장이 다 풀어졌으면은 여기다 그대로 붓습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진간장 세 스푼, 멸치 액젓 반 스푼, 미림 세 스푼, 매실액 두 스푼, 설탕보다는 매실액이 훨씬 좋습니다. 고춧가루 가득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통깨 두 스푼 정도 이렇게 툭툭 넣으면 됩니다. 통깨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양념장은요. 찜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가득 한 스푼이 적당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깻잎에 양념장을 발라보겠습니다. 아까 남겨놓은 다시마를 그대로 바닥에 깝니다. 깻잎을 서너 장씩 이렇게 쭉 깔아줍니다. 양념을 이제 끼얹어야 되거든요. 이래갖고 찌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또 위에다가 한 3장 4장씩 이렇게 쭉 또 깔아줍니다. 예, 겹겹으로요. 예, 이제 국물 남은 거 쭉 부어주면 됩니다.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파에서. 그러니까 물은 더 이상 부으면 싱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요, 끓어 올라오면은 불을 약간 줄이시고 10분 쪄주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드디어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짠. 이야, 깻잎 향이 그냥 코끝을 자극해보네요. 정말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군침이 도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되어버렸네, 진짜. 딱 펼친 다음에요. 여기다 이제 밥 한 숟가락 딱 놓고요. 딱 감아갖고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된장이 들어가고 진짜 맛있네. 된장이 한꺼번에 해보구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꼭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거 만들어갖고 먹으면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겁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